이달 그 운세 하기 전에 한 말씀 잠깐 드릴게. 5월 27일 날이 왕과 TV 그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근데 마침 그날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야. 그래서 제가 우리 왕과 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 부탁도 하지만 또 스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축원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특집 영상 올린 데다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행운을 가져다 드리게끔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78년 무오생 말띠의 운을 한번 살펴봅시다. 이달에는 그냥 모든 걸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어.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마라.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네. 그냥 혈기왕성하게 그냥 눈에 보인다고 말이야.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. 꽉 잡어. 그러면 반드시 후회한다. 서두르지 마라. 혹시나 부동산에 투자 욕심을 갖고 있다면은 안 하는 게 좋아. 괜히 빼도 박도 못하고 투자했다가 발만 거기 묶이고, 그리고 즉 돈만 묶이고 별 소득 없이 애만 타고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어. 뭔가 사람이 답답하면 뭔가 새로운 활동적인 것을 뭔가 맹길죠. 이럴 때 가장 손쉬운 게 동호회에 드는 거죠. 뭐 이런 동호회, 저런 동호회가 많잖아요. 근데 특히 산악 동호회는 들지 마라. 왜? 산 타다가 낙상수 있어 갖고 허리 다치고 뭐 발목 삐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. 이 말씀을 드리네요, 제가. 그리고 뭐돈좀쓸 일이 갑자기 생겨 갖고 어디 뭐좀 변통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.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. 그래서 들어오는 적금, 뭐 부금 이런 게 있는 사람이 그거 깬다니까? 신나게 몇년 동안 참 공들여서 벗는데.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절대 적금 깨지 마시고 그대로 놔주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떻게 해결을 해 보세요. 그것도 인생 살아가는 그 뭐냐, 현명함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자, 우리가 이제 전체를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거네. 어느 것이든지 생각은 자유야.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행복하게 하든 뭐 알아서 생각을 알아서 해. 거기엔 뭐라고 안 그래. 다만 그 생각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 하지 말아라. 생각만 해라, 이달에는. 뭐한달 후딱 지나가니까. 다음 달은 또 다음 달 운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달은 그냥 생각을 해서 생각해서 끝내라.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얘기했으니 이제 카드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. 카드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해주시냐. 자, 우리가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정께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좋아요, 구독을 꾹꾹 눌러 주셔야 돼요. 좋아요, 구독. 자, 어디 봅시다.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. 여기서 뽑아 봅시다. 또 이쪽에서 꼭꼭 숨은 이 거북이 아저씨, 여기서도 숨은 거북이 아저씨 뽑자고요. 어떤 말, 어유, 간짜네. 이것은 자, 한번 써볼게요, 여러분. 자, 계집 여자가 있고 방패 간짜가 있어. 여자가 방패를 든 거야. 이거 우리가 그 잔다르크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. 여자죠? 정말 싸움 잘했죠. 그런데 이 잔다르트가 나중에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뭐
등등 뭐 해서 이제 죽지요. 자행을 당하는데 무슨 얘기냐. 이것은 간살 간자라고 해갖고 계지묘자 세 개가 든 것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 간자는 어떠냐면 자 여자 셋은 누구냐면 할머니, 엄마, 큰딸 이 셋이 모이면 그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끝납니다. 그 대단한 파워를 가졌다 이런 얘기가 되죠.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 너무 파워가 세다 보니까 조금 그 잔머리를 안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살짝 여자 셋이 모이면 이 잔머리는 말할 수 없이 센 거거든요.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. 자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. 어디 봅시다. 아유 팔자네. 팔자는 잡다. 움켜쥔다는 얘기입니다.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. 이 중국말이고. 자, 중국 한자. 자, 근데 요걸 보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는 굉장히 작죠. 나가는 군용은 크죠. 즉, 수입은 작고 지출은 많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. 허리띠를 졸라 매고 인내하고 참아라. 지금 현 시점에 뭔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라. 이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떤, 아유, 다롤 자네. 다롤 자는 밤에 어둠을 비춰주는 그 불이죠. 어? 빛이죠. 즉, 어두운 밤은 절망이죠. 고통이고. 그러나 달이 있음으로써 바로 희망의 그 한 줄기 빛을 보는 거죠. 그런 글자가 달입니다. 근데 이 달은 태, 음이라고 해갖고 여자를 얘기합니다. 이게 달이 태양은 남자죠. 자 어디 봅시다. 한 장을 우리 더 뽑아봅시다. 카드를 어떤 글자가 나오냐. 아유 열십자가 나왔네. 동서가 있고 아 이건 씁시다. 자 동서가 있으면 남북이 있습니다. 그래갖고 여기 중간에 중심이 생겨나는 거죠. 즉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건 열십자인데 열십은 1서부터 시작하면 완성의 수가 열십이에요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뽑아 봅시다.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? 어디 봅시다. 여기는 어떤 카드냐? 아유, 구미호네?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인데 굉장히 독살스럽게 생겼네. 아주 그냥 이렇게 생겼네. 구미호는 아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니까 엄청나게 지혜를 이 불린다 이제 짐승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온갖 재주를 부려서 무언가 성공, 무언가 일을 완성시키는 겁니다. 자 그럼 전체를 봅시다. 우리가 전체를 보면 자 여자가 방패를 갖고 있어 어떠한 일이든지 필요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다만 약 약간 좀, 이 불어 부족한 면이 있죠. 그냥, 그건 그러다 치고. 그 다음에 팔. 들어오는 건 작고 나갈 것은 많으니까 일단 내가 긴장해서 허리띠 딱 졸라 매고 그러면서 자,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죠. 그리고 동서와 남북을 이으면서 중심을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시작에서 이제 완성의 단계, 응? 가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구미호 같이 가진 재주를 다 부려갖고 무언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. 즉 당신의 노력만이 살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. 자 열심히 노력하셔갖고 좋은 운을 전부 다 받아 드세요. 저도 같이 밀어드릴게요. 기원해 드릴게요. 자 감사합니다.